어제 농구하고 가서 피곤하지? 응. 자, 정신 차리자.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 아침 운동? 네. 아니, 스트레칭 이제. 가져왔어. 와, 뷰가 진짜 예쁘다. 다리 무릎을 쭉 펴. 그렇지. 그렇지. 야, 여기서 나온 김에 오늘. 야, 공기도 좋으니까 여기서 스쿼트 하고 들어가자. 시작. 그렇지. 허리 짚어놓고. 하나. 가슴 펴고. 둘. 그렇지. 스쿼트? 어머, 일어나자마자? 야, 착하다. 자. 현이가 하니까 화보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도련님이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는 느낌이에요. 둘, 셋, 다섯 개 아깝다. 다섯 개, 열 개 채우자. 하나, 둘. 야, 그래야 점프 많이 해, 점프. 쭉, 스트레칭 쭉. 저런 거 진짜 자꾸 스트레칭 해야 키가 크거든. 아침 스트레칭이 진짜 키 많이 큰데. 자, 여기 들어가서. 대략 4개월? 가끔씩 그러긴 그러는데 뭐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아, 귀여워. 어? 어? 고맙지. 예. 아이고. 아유. 막내가 막내 노릇 하네. 아유. 자. 잘 잤어? 응. 배고프지? 응. 여보, 굿모닝. 굿모닝. 자, 별아. 아침 운동하자. 아침 운동하자. 운동하자. 왜? 아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건 스트레칭이고요. 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다들 이쪽에 스쿼트 해. 벨리 여기 좋대. 너 벨 핑계 대고 잘 안 올라 그래? 제 은근히 안 올라 그래요. 야, 둘째. 네, 이게 정상인데. 은근히 안 하고. 네. 본인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또 애들도 시키게 되나 봐요. 네. 둘, 셋, 이렇게. 네, 다섯, 아홉, 열, 열 개만 넣을까? 안 아, 오케이, 알았어. 잘했어. 이거 스트레칭. 시작. 그렇지, 하나, 천천히. 둘. 시크릿 가든이야, 뭐야. 시크릿 가든. 저 운동을 특히 많이 해줘야 돼요. 아, 아빠가 좋아. 아홉. 오케이. 힘들어. 에? 또? 러블로. 얼마나 많이 복싱? 늘었어? 펀치 늘었어? 모르겠는데요. 훔쳐. 오, 파워 있는데요? 먼저 그냥 중간으로 한번 해봐. 얼마 세져 볼게. 자, 시작. 아빠 들려고? 아빠 들려고? 기침난다, 기침나. 아. 남잔데. 아팠죠? 솔직히 아팠죠? 아니, 이제 점점. 많이 세졌는데, 그렇지. 좋아, 다시. 시작. 따! 다시. 따! 더 세게. 따! 아, 시끄러워. 아, 잠깐만. 많이 세졌구나. 하여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배 앞에. 네. 자, 다시. 뿅! 계속. 따! 계속. 띵! 빡! 띵! 따! 잠깐만. 많이 세졌어, 많이 세졌어. 빨개졌냐? 빨개졌어. 다시. 제대로 한 방만. 한 방. 딱 한 방에 선택 한 방. 시작. 따! 자, 그만하자. 자, 오늘 그만하자. 자, 됐어. 아파. 그만하자. 아파. 멍이 아직도 있어요. 자,
많이 세졌네. 연습 계속 해야 돼. 네. 약하잖아요. 좀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거 펀칭 하는 것도 제가 가르친 거예요. 도움이 되니? 아직 안 써본 거 봐서. 아, 펀치를? 네. 아빠한테만 썼구나.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집들은 다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아니 이 집도 아침부터 푸짐하게 드시네. 우리 애들이 아침을 되게 잘 먹어. 그게 좋아요. 네. 아침에 운동을 해서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침부터 아침에. 고기를 잘 먹는다. 아빠는 같이 안 드시나 봐요. 아빠는 안 드세요? 아빠가 아, 저는 저렇게만. 저희 근데 알아서 하시네요. 뭐 일부러 해달란 말 없이. 예, 예.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맛 없게 만들어줘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역시. 그러니까. 오빠 여기서 와서 먹어. 잠깐만. 나 먹을 걸 먹어야지. 몇 끼를 드시는 거야? 36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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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야 되는 거랑 영양제랑 합쳐서 36개. 아, 36개. 이제 한번 건강을 잃어보신 적 있으니까. 네네네. 예. 어, 먹으면 배부르나? 응. 배부르대. 야, 늦었나 안 줬는데 배부르라면 어떡해. 다 먹었어 벌써? 네. 야 김영. 네. 해줘봐. 좀. 야 넌 봐봐. 너무 빨리 먹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별이 봐. 100% 사, 더 많이 반 이상 남았잖아. 너 빨리 먹고 게임하려고 그러지? 아이. 뭐 너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맞힐 때 이렇게 이러더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걸. 너 이거 허리 피고 먹었어? 네. 어. 항상 허리 피고. 별이 봐, 별이. 허리 딱 피고 먹잖아. 어? 아니. 다 먹은 거야? 네. 진짜야? 네. 어, 갖다 놔. 저 쟤는 저렇게 허리 딱 펴고 저렇게 천천히 오래 많이 먹어요. 오래 많이요. 제발 액체봐. 많이 먹어요. 주말엔 게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주말만. 아. 네. 김현. 네. 너 밥 먹고 지금 양치질 안 하는 거야? 너 밥 먹고 지금 양치질 안 하는 거야? 할게요. 어. 야, 그 생각 그거 안 했잖아. 착해, 착해. 어, 진짜 착해. 사춘기 아니야. 할게요를. 그럼 웃어. 야, 할게요. 시키면 해요? 예, 시키면 해요. 제가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버지가 안 하면 어떻다는 걸 알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치소 있어. 치가 주소 다 해. 네. 어? 네. 그럼 혀 하고. 네. 그리고
자극까지 다 해? 네. 치간 칫솔도 해요? 네. 치간 칫솔, 혀, 혀까지. 아, 혀는 뭐. 네. 너 치간 칫솔 했어? 네. 가글도 했어? 네. 어? 네.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 하잖아. 아. 스캔을 딱 들여놨구나. 네, 네. 치간 칫솔 하는 거야? 다 했어요. 어, 이거. 얘 봐. 베토벤. 그것도 체크해요? 어, 그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가짜잖아. 알아서 두셔도 될 것 같은데. 1분 이상. 진짜 무슨 조교님 같아. 1분 이상. 좀 더 해. 혹시 좀 잔소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치. 그래? 어. 일주일에 기준으로 하면 몇 번 정도? 매일 하지. 매일은 안 하지 않나? 매일 하지. 어, 직원 칫솔해라, 따르면 뭐, 각을 해라,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애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지. 뭐, 로션 발라라, 뭐, 이거 스킨, 마, 선크림 발라라. 참나. 아니, 그거를 좀 얘기할 때 들어주면, 좀 좋을 텐데, 항상 안 들어주네요.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무. 뭐 대부분은 안 싫어요. 다 저를 위한 거니까. 그래도 안 해. 아버지 잔소리가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 알아. 공부하네. 아. 오. 오, 자기 주도 학생이 됐네. 아니, 숙제도 알아서 하는 게. 오, 에? 중학교 수학을 하면 6학년 수학이 좀 더 쉬워져요. 그 중학교 수학 때 배우는 계산법 때문에. 그러면 학원은 뭐 무슨 학원 이렇게 다녀? 농구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컴퓨터, 논술. 그것도 본인이 가겠다는 것만 보내는 거예요? 기본밖에 없어요. 아, 원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그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고요. 근데 현이 어. 근데 현이 어. 이번 방학에 거기 필리핀 안 간다는데? 응? 무슨 얘기예요? 어, 아까 아빠 당황하셨네. 아, 어학연수 이제 작년에 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보겠니? 그러니까 현이가 현이가 오케이 가고 싶다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갔다 와서는 자기가 달라진 걸 느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요 느끼니까 또 가겠다고 해서 또 보낸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아 네 야 이거 빵 먹자 내려와봐 네 어 앉아. 방에다 소세지를 좀 넣어. 네, 현아. 네? 맛있어? 네. 네. 아빠 같이 눈치 보는 거야, 아빠가. 네. 아, 내가 눈치를 보네요. 아, 저기 너 이번에 참 여름방학 연수 가는 거 네. 어, 그 필리핀 가는 거 그 왜 가기 엄마한테 가기 싫다 그랬어? 엄마한테 가기 싫다 그랬어? 네. 어, 왜? 여름방학에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요. 여름방학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네. 너 근데 가고 싶어 했잖아. 또 왜 갑자기 말 바뀌었어? 너 뭐 아빠 생각해가지고
뭐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 그러는 건 아니지? 연수를 안 가는 게 뭐 아빠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 대출해서 아빠가 요즘에 일이 없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아, 대출해서 보내고 너 이렇게 돈 빌려서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는 게 힘이 솔직히 들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네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 건 안 가는 게 아빠도 도와주고 너한테도 맞는 건 있어. 근데 이제 엄마하고 내 생각은 아빠가 힘이 들긴 하지만 이번에 끊으면 지금까지 했던 게 지금까지 했던 게 조금 탄력을 좀 잃지 않을까? 레벨업 하는데 조금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쉽게 얘기를 못하네 우리 형. 아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착한 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진짜 생각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 뭐 하고 싶은데? 농구 특강 듣고 싶어요. 농구 특강 듣고 싶어요. 애가 저런 마음이라는 건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처음 들은 거예요? 네네. 제 꿈이 농구 선수인데 2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5학년 말부터였어요. 한 골 넣었을 때 너무 신이 나갖고 농구에 빠지게 됐어요.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가 될 거예요. 농구 때문에 그 연수를 못 가겠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계속 했으면 좋겠긴 하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아깝죠. 아깝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저 혼자 농구 연습 따로 하게요. 연방 때? 네. 근데 너 왔을 때 왜 그 공항에서 아빠한테 이번 여름방학 때도 가야 돼요 딱 그런 건 뭐였어? 이번 여름방학 때도 가야 돼요 딱 그런 건 뭐였어? 이런 목표가 세워질 줄 몰랐죠. 5학년 수 가서 더 실력도 늘고 재밌기도 한데 이번에 농구 특강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 연수를 안 가. 네. 안 간다면 좋아. 네가 안 가면 좋아. 오케이. 안 간다. 안 가. 네. 좋아. 안 가는데 네. 그러면 안 가는 동안 그 올 여름방학 동안 네가 어떻게 그 영어를 커버를 할 건지 대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빠를 설득시켜. 아 그러면 이제 E6 가져왔잖아요 책. E6. 그거 그래머를 풀게요. 그래머를 E6 D 레벨 거 그래머를 푼다고? 네. 어떻게? 그러면 그 E6 글을 풀면서 하루에 거기 가면 30개 외운다며? 그럼 20개씩 아빠랑 매일 그러면 그 단어를 외워서 아빠랑 테스팅을 하고 하는 건 어때? 10개 줄였어? 20개씩. 응? 많이 속상했어요. 그 운동을 하는 건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농구보단 영어를 갖다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그 고문이고 어떻게 잘못하면 희망고문 되는 거고 고문을 시키고 싶진 않아요.